알게 됐잖아. 스타가 따로 없군. 아, 생츄어리에서 다시 봐, 볼턴터. 그리고 구해줘서 고마워. 준비됐어? 앨리스가 상대에서 널 보고 싶어해 신경. 테니스를 구했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잊지 마. 아직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네가 어디서 자는지도 다 알고 있지. 농담 아니야. 강제로 가. 볼턴터가 왔어. 길러, 테니스를 구해줘서 고마워.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을 해주고는 싶었지만 요즘은 사이렌을 노리는 놈들이 많아서 말이야. 급한 일부터 해결해야겠지. 볼턴터가 놈들의 모금 활동을 차단하긴 했지만 이미 이리듐이 엄청 모였어. 놈들은 이리듐을 뭔가에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 위대한 볼트를 열기 위해서겠지. 위대한 볼트가 진짜 있다고?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거야? 좋아, 내 옆엔 볼트헌터가 있어. 근데 뭐? 그저 우리가 가진 증거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야. 릴리스, 위대한 볼트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볼트 안에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이 살고 있을 거야. 칼립소 쌍둥이는 지금도 이미 괴물이야. 그놈들이 그런 힘을 손에 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도 싫어. 내가 놈들에게 잡혀 본거지에 감금됐을 때 그 안에 이리듐 공물을 전부 쌓아놓고 있는 걸 봤어. 어떤 계획이 수반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서 벌어질 거야. 그렇다면 가봐야지. 킬러, 롤랜드의 안식처로 가. 본에게 크림슨 레이더를 소집하라고 전하고 끝을 내야겠어. 필천적이다.
쓴 레이더를 끝장낼 시간이 왔다. 타이린, 브레이든을 투입해. 널 롤랜드의 유레인저로 임명하노라. 이리디움 좋았어. 가서 초토화시켜라 나의 검사사이어. 미래 신기성 영영 아친다. 아, 제 입장 우릴 쏘아본다. 조심해. 이봐, 칼립소 쌍둥이의 본거지를 공격한다고 들었어. 난 준비를 끝냈지. 칼립소 쌍둥이의 놀이개로 남을 수 없으니까 피해 전쟁이다! 잘 들어봐, 형제 자매들! 이제 우리의 순간이 왔다. 칼립소 쌍둥이의 대문으로 쳐들어가서 크림슨 레이더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자고! 크림슨 레이더, 돌격! 성당으로 달려라 크림슨 레이더들아. 승리를 향해 질주하라. 부활의 오류가 있었다면 하이페리온에 알려주세요. 지원팀을 발견해 문제를
나선다. 나중에 보자, 크림슨 배신자. 저 포탑들이 작동하는 한 칼립소의 본거지에 도달할 수 없어. 페이즈 시프트로 정지시킬 수 있지만 저 많은 포탑을 한꺼번에 정지시키려면 이리륨 증폭기가 필요해. 증폭기는 근처에 있는 옛 다알 광산 아래 내 비밀 연구실에 있어. 폰이 길을 알려줄 거야. 상황이 좋지 않지만 목숨만 붙어있으면 희망은 계속 남아있는 법이지. 자, 어쨌든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내 머릿속 유령의 말로는 옛 달 광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하다며? 바로 알아볼게. 잠깐만. 유산소 생활! 그래서 내 엉덩이 뒤태는 어때? 우, 거의 다 왔어! 광산은 저쪽이야. 자, 즐거운 사냥이 되기를. 빨리 내 비밀 연구소로 사이렌의 힘이 내게 처음 나타났을 때 난 이 힘을 시험할 비밀 장소가 필요했어. 이리륨으로 만든 증폭기를 대놓고 사용했다가 놈들의 이목을 끌었고 때문에 달의 최고의 작전임을. 뭐? 네가 방해되지는 않아. 괜찮다면 저걸 걷어차버렸으면 하는데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거의 모든 사람은 내 눈에 그저 형태와 색의 집합으로 보여. 내 힘이 처음 드러났을 땐 번개가 내 몸 전체를 관통하는 기분이었지. 몸을 지탱하기 위해 세탁기에 손을 얹는 순간 세탁기가 폭발해버렸어. 새로운 능력을 제어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실수했을 때 나만 죽으면 되는 장소를 찾아야 했어. 잠깐, 내가 죽는다고. 길도 막혔군. 뭐, 매 걸음 너를 안내하는 건 내일이니까. 보자. 너는 저 수송문을 열 방법을 찾아. 헌터의 재주가 필요하지. 즉, 이제부터 뭐든 닥치는 대로 부숴야 한다는 거야. 네 마음껏. 성공이야. 아, 이 원격 집에는 만족감만 안겨주는군. 오, 그렇지. 릴리스는 종종 확언을 주곤 해. 아, 잠깐. 아, 천사. 그래, 그거면 충분하지. 고용주가 소유했던 광산의 옛 잔해를 보니 향수병이 올라오는 것 같아. 아, 좋은 시절이었지. 무한한 창의성만 추구하고 도덕성과 같은 구시대적 개념은 신경 쓰지 않던 야심 가득한 연구원이었을 때 말이야.
푸른다리를 건너 놈들의 포탑에 대항하려면 내 이리룡 증폭기가 꼭 필요해. 이제 연구소에 거의 다 왔어. 교수님은 종종 말씀하셨지? 진전이 생겼으니 토치램프를 좀 내려놓으라고. 끝난 얘기가 없는 녀석들이라고. 이 몸에 진전이 흘러나오게 해. 안녕 볼턴터. 난 해머락 경일세. 날 위해 사냥을 해줬으면 해. 보더랜드는 희귀하고 위험한 표본들로 가득한 곳이지. 사냥해주면 사내는 두둑히 하겠어. 멘바크를 조심해. 멘바크도 함께 처치해. 거의 다 왔어. 하지만 판도라의 만물이 그렇듯 내 연구실로 내려가는 승강기도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거야. 연구실 입구는 커다란 동굴 안에 있어. 아,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어. 그냥 큰 동굴인 게 다거든. 이름에 자꾸 매력적인 광차를 찾는구나. 아마 길을 알려줄 테지. 우리는 서로 갈라지기 전에 짧지만 폭풍 같은 거사를 치렀거든. 어머, 다 그런 거지. 이제 저 광차를 어루만져. 나만 믿어. 어우, 닥쳐, 케이트. 케이트다. 처치해. 내 연구실로 들어오면 소중한 장비를 망가뜨려버릴지도 몰라. 이것 잡아봐라.
다시 한번 쳐봐. 케이트 고마워. 곧 따라갈게. 볼턴터, 입구는 저기 복도 바로 아래 있어. 거의 다 왔다고? 내 이리디움 증폭기가 저기 있어. 롤랜드의 안식처로 다시 가져봐야 해. 옮기기 전에 먼저 연결을 해제하자. 사실 한 번도 연구실에 누굴 초대해 본 적은 없지만 넌 예외로 하겠어. 물론 이번 마지막이야. 아들놈아, 이제 증폭기를 내려. 저 스위치 중 하나만 있으면 포탑을 정지시키는데 문제 없을 거야. 어디서 난 거야? 잘했어. 릴리스가 왜 이번 임무에, 아니 온갖 임무에 널 보내는지 알 것 같아. 이제 롤랜드의 안식처에 증폭기를 설치하면 돼. 걸어다니는 조각상 본에게 소송 임무를 지원하라고 이미 부탁해놨지. 지하차구에 가면 본을 만날 수 있어. 안녕 볼턴터. 머릿속에 유령이 널 도와 이리듬인지 뭔지를 롤랜드의 안식처로 수송하여 안전히 보관하라고 시켰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천천히 와도 돼. 준비됐어? 가자. 준비됐어? 서둘러 출발하자고. 젠장, 도둑놈들에게 발각됐어. 어서 운전해. 너희는 스파이더 앤트잖아. 이봐,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거야. 저놈들은 안쪽이 더 못생겼다고. 얘기가 좀 길어. 그리고 으깬 스파이더 앤트는 밴드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지. 뭐 그렇다고. 놈들에게 엿을 먹여주자! 위험 지역에 온 걸 환영한다, 펑크들아! 제대로 당했어! 끝까지 밟아! 페달을 밟고 멈추지 말란 말이야! 우린 반격에 나서야 해! 더 있어!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우리의 두 놈이 붙었어! 당장 잘라내!
갑자기 배가 고파. 더 이상은 못 참아. 피해 전쟁이다. 차량이 더 오고 있어. 위험해. 놈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망했어 볼턴터. 이 욕망을 분출하라! 이제 안전한 것 같아. 저기 어디 가는 거야? 이봐 볼턴터,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아직 위험해. 함께 놈들을 막아내자고. 앞서서 볼트 아이들 드롭십이야. 조심해. 포탑이다. 너희 칼립스가 페이저 섬의 치기 기술로 내 걸 훔쳐간 이후로 포탑만 보면 슬퍼. 지역을 보여주자고. 따라오는가? 칼립스 레이더가 밖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 놈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차량을 모조리 파괴해야 해. 나 보온의 생각은 그래. 놈들을 파괴해. 어떠한 차량도 우리의 본도를 피해갈 수 없으리라. 너희 다 왔어? 쳐맞았어. 헤런, 길이 막혔어. 볼턴터, 저 탱크를 쏴! 달려! 어서 달리라고! 전쟁의 길을 향해! 볼턴터, 정말이지 수많은 로드트립을 경험해봤지만 네 운전실력은 정말 맛깔난다고. 언제라도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나한테 알려줘. 남자들만의 여행, 바로 로드트립이지! 미안해, 조금 흥분했어. 어쨌든 이리디안 모시기를 지킨 다음 병력을 모을 거야. 릴리스가 신호하는 즉시 시작되는 거지. 그리고 그 처녀 귀신 친구에게 8시부터 11시까지는 개인 시간이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와달라고 전해줘.